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이색적인 소재를 사진으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최찬규 시민 기자입니다. 진공묘유란 주제로 라기체 기획 초대전이 광주 서구 지평동 무각사 로터리 갤러리에서 4월 초부터 5월 말일까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공묘유란 공으로 볼 때 일체는 성립된다는 뜻으로 쉽고도 어려운 진리의 세계를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흑백으로 나타낸 담양의 대나무를 소재로 작품 세계를 진공묘유로 사진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수많은 점으로 이미지를 구성한 흑백 사진들로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반사광에 의해 드러나는 외형적 허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비롯한 자외선, 적외선, 엑스선, 알파, 감마, 베타선 등 수많은 광선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작품에서는 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의 신체가 없는 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 끊임없는 진동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들어가며 가시적 세계는 이러한 진동의 디딤이 만들어내므로 우주 속 삼라만상의 본질이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하게 흐르는 파동과 진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각 작품에 별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며 흑백 사진의 거친 입자를 대기 원근법을 통한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화면 가득한 비움과 체험의 조화가 사진의 몸을 빌려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공묘유라는 사진전에 제가 왔는데요. 이 사진 기법이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기법으로 저희가 접하지 못한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 작품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된 흑백 사진입니다. 이미지로 구성된 공간 외에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음속으로만 오로지 사유할 수 있는 가지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CNBC 시민기자 최찬규입니다.